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연어. Run, 달리는 거죠. Rings around, 뭐뭐의 주변에. 런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는 런보다는 메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들면서 달리는 거를 그냥 메이크는 안 쓰고 그냥 링스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링, 동그란 거죠. 동그란 거를 만들면서 주변을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뭐뭐 주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뭐뭐 주변에도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데 그런 거 아시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면서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훨씬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섰다 뒤섰다 뒹뒹 돌면서 가는 거죠. 뭐 여기서는 run rings라고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건 ring 동그라미가 또 circle 있죠. circle ring circles를 쓰기도 해요. ring circles around 뭐 round를 쓰기도 해요. 그냥 round 대신에 I was a colonel in the Rangers. 아, 나 유격대 대령이었어. You bitch, 장년 이런 거죠. 하랑하고 얼마나 됐어? 아주 오래된 거 아니야? 하고 비웃은 거야. And 그리고 Why aren't you still in the army? 왜 지금도 여전히 군대 현역으로 있지 않는겨? Instead of hiding in these swamps, 이 늪지대에 숨어 있지 말고 대신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고 그러면 돼요. 숲지에 숨어 있지 말고 현역에 왜 없는겨? 라고 물으면 거예요. You are get too old. 너무 늙어서 to cut it. 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무 늙어서 제대로 못하는구만. 이렇게 너무 늙어서 투투정법이죠. 너무 늙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만. 이렇게 된 거죠. Cut it. I'm 42 years old. 난 42세고 I can run around any man in this outfit. 아웃핏, 이 복장으로 어떤 녀석도, 어떤 남자도 내가 훨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링을 만들면서, run rings죠. 링을 만들면서 돌 수가 있다는 거죠. He said through his teeth니까, 입 사이로 말했다? 입술만 살짝 벌리고 말하는 거죠. I wouldn't doubt it. 그거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Those poor bastards, 저 불쌍한 자식들, can even get the letter. Get the barrier, 장벽을 해치우다. Get over를 써도 같은 뜻이에요. 장벽을 넘다 이런 거죠. 아, 그 장벽을 해치우지도 어찌도 못한다. 요즘 게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get을 많이 쓰는데 get over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It must make you feel 틀림없이 너 very superior to know that you are stronger than 아, 저 치들보다 네가 더 세다는 게 그걸 아니면 그거 당신을 매우 우월감 들게 하겠네. 그랬더니 I didn't mean the trainees. 훈련병들 말하는 게 아니요. I meant 내가 말하는 건 하더니 he broke up 말을 중단하고 struggling with rage 분노와 싸우고 있는 거죠. 분노를 참고 애쓰고 있는 거죠. You think that barrier is easy to scale? 스케일이 넘다예요. 오르다 넘다. 스케일의 목적어는 That barrier하고 같아서 안쓴 거예요. 그것을 넘기가 쉬운 줄 생각하는구만. 30피트 사이, 높이가 30피트예요. Maybe you could do better, little lady. 아유, 꼬마 숙녀. 작은 숙녀. 쬐끄만 숙녀. 어쩜 당신이 더 잘할지도 모르지. 그런 거죠. 다음. What do you think of what he said? 그가 말한 거 어떻게 생각해? I think it is true인데, it sounds true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는데, 문제가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들린다, 띵하고 들리는데, 띵, 링이죠, 링. It rings죠. 왜 사실인 것 같이 들린다. Rings죠. 그러니까 이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니까, circles를 쓰면 안 되고, 지금은 당연히 뭐를 써야 되겠죠? Rings를 써야 되겠죠. 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다 나와 있고요. 어휘 또는 표현을 배워보기로 하죠. 우선, cut it이라는 표현이 났죠. 일하기에 충분한, 잘하다, 만족하게 하다, 성공하다, 잘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서 잘 만드는 거예요. 뭐를 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We wanted to know why so many talented youngsters, 많은 재능인 젊은 사람들이 cut it, 제자리 잘라내는 거죠. 잘라서 만들어 성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런 거죠. Do you think, 생각하냐, underdog, underdog이 will be able to cut it,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냐, against returning 링에서 돌아온 챔피언과 이런 거죠. I have to warn you, 경고해야 되겠어요, 젠킨스 씨. Your last few reports, haven't quite quality.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You are gonna need to improve. 발전해야 되겠어요. If you wanna keep your job here. 일자리 계속하고 싶으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다 이 뜻도 있어요. 보통, cut it out. 이렇게 많이 써요. cut it out. 잘라서 내버리는 거죠. 잘라서 잘 자른 경우도 있지만 잘라서 버리는 거죠. 잘라서 내버려 이런 거고. 아까는 잘 자르는 거죠. If then they don't do cut it soon. 바로 곧 그만 쟤들이 곧 그만두지 않으면 I'm gonna go up there and give them a piece of my mind는 호되게 꾸짖다 이 뜻인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혼낼 때도 우아하게 혼내죠. 속마음을 잘안 나타내요. 간접적으로 쓱 얘기하는 거죠. 이래야지 않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마음의 일부분, 이게 화난 내 마음의 일부죠. 내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아, 욕까지도 한다는 건뭐 아니겠지만, 자지간 내 속마음을 확 그냥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되게 꾸짖다라는 의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속마음을 확확 얘기해 볼게요. 아, 있는 말, 없는 말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습하다, 처리하다, 참다 이 뜻도 있는데, endure, endure, tolerate. 파내고 있는 데서예요. 길을 쭉, 터널을 쭉 파고 있으려면 힘든 거죠. 상황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I don't think I will able to cut it for much. 이런 거. 더 길게는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 쫙 파면서, 그 상황을 쫙 파내가면서, 견디는 거죠. 수습하는 거죠. 땅굴 파는 거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수거는 이거죠. 오늘 배울 수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make rings. 동그란 게 링도 있고 뭐도 있죠. 서클도 있는 거죠. 근데 make를 쓰면 이거 주변에 원을 만든다는 거고 run을 쓰면 그 의미가 합쳐진 거야. 만들면서 달리는 거예요. 원이 생기게 하며 달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빙빙 돌며 달린다는 것은 훨씬 빨리 달리는 거. 상대를 혼내주는 거죠.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훨씬 빨리 달리다의 뜻인데, She ran circles all the other kids in a class. 그 여자애는 자기 반의 모든 애들보다 훨씬 빙빙 돌며 빨리 달린다. Johnny is much better racer than, 메리보다 훌륭한 레이서야. 잘 달려. 그럼 빙빙 돌려 달려도 메리를 이길 수 있다. 능가하다. 훨씬 잘하다.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Please, I could run rings죠. rings도 쓸수 있어. Around you guys. 니네들만큼, 니네들보다 잘할 수 있어. Let me try playing that video game. 함께 그 비디오 게임 좀 하게 해줘. 이런 거죠. Please 붙인 거예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뭐에 대해서? The way molecules together죠. 분자가 결합하는 방식에 관한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세련되고 잘 조사가 돼 있었다 이런 거죠. 그녀는 absolute, 절대적으로 뭐라는 거죠. 다른 학생들을 빙빙 돌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훨씬 잘하는 거죠. 능가, 훨씬 뛰어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 뭐 별거 아니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